네, 반갑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해서 좀 의외네요. 아무튼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네. 예, 카리스마를 항상 갖고 싶은, 예, 그런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예, 이 자리에 오신 나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하고 갈까요? 네. 네, 지금 밖에 단풍이 막 울긋불긋 들고 있어서 아마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으셨을 텐데 이 자리에 오셨죠, 그죠? 좀 전에 보니까 이제 신규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요. 저는 이 자리에 처음에 왔을 때 이 사운드를 이제 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일어났는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랬는데 제가 옆에 사람들을 봤어요. 무슨 이런 데가 다 있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이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 나의 이 2시간, 3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도대체 애토미가 뭔지, 예, 나의 세포를 좀 열어서 우리랑 같이 한번, 예, 호흡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섰는데 아마 이제 신규분들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온 지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1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이 들어서는 한국에서 산 세월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제2의 고향이 됐죠. 그래서 중국으로는 이제 안 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적응이 돼서 살다 보니까 또 이제 그쪽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중국이 또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서로,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을 때는 어린이집 교사를 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린 마음에 저희가 이제 20살에 이제 졸업을 해서 어린이집 교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 그 어떤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너무 꽂혔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 봤거든요. 진짜 파트너들을 사랑해 주세요. 웃으면서 스폰서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 그러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 반에 이제 그때 4살짜리 애들이었는데요.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봤을 때도 부모님들도 그래 보였어요. 자신감이 없으신. 예,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아침마다 이제 다른 아이보다 한 번씩 더 안아줬어요. 다른 애들은 똑같이 한 번 안아주는데 얘는 두 번, 세 번 더. 그리고 이제 얘가 뭘 한다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이제 응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애가 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얘가 가장 이제 막 인정받고 앞에 이제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로 바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되게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제 그 어떤 파트너가, 스폰서님이 우리는 이제 다 각기 각층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응원을 하면서 한다면, 서로 이제 밀어주면서 한다면 그 아이처럼 누구나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잠자는 거인을 깨워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했는데 그 보상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여기 와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제 그 월급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더 이제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편을 따라서 어쩌면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만 하고 중국으로 다시 가야지 이랬는데 지금 18년째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때 이제 저희가 왔을 때 한국에 오신 지 15년이 됐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 그 이 안에서 뭔가를 크게 만들어서 중국에 가서 정말 멋지게 살 줄을 알았는데 15년 동안 요만큼밖에 못 살았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을 이제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선택의 잘못? 뭐 도구의 잘못, 이런 환경의 그런 잘못이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뭐라도 좀 나중에 좀 잘 돼서 어떻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랬는데 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만났을 때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울림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강의를 처음 맨 뒤끝에서 노정구 단장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마침 또 오늘 노정구 단장님의 앞강에 제가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어떻게 감히 노정구 단장님이 앞에서 사업 설명을 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오늘 이런 날이 있다는 거는 제가 또 애터미 안에 와서 그만큼의 이제 어떠한 그 아까 같은 그 열정으로 또 이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응원의 박수 좀 주십시오. 네, 결국은 돈이 저를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온 것 같은데요.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돈돈돈돈 하면 좀 뭐라고 하지만 근데 돈이 있어야지 저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랑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정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하려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다들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을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저랑 함께 도대체 애터미는 그런 일들을 과연 만들어주는 일이 맞는 걸까? 그래서 애터미를 한번 저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내일,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애터미를 만난 우리는 이제 안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분 중에 아직 애터미가 뭔지 모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불안함 때문에 아마 오셨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악수를 건네고 인사를 하고 얼굴을 보고 우리도 이제 나랑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발빠른 세상 속에 나는 어떻게 맞춰서 가야 되는지 맞출 수도 없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자고 일어났는데 기름값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나의 이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이제 리셋을 할까? 예, 그런 부분이에요. 네, 다음 거 볼게요. 안 움직이네요. 아, 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기존의 인생은 0세부터 30세까지 교육을 받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60세까지는 열심히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을 해요. 그리고 60세가 되면 이제 좀 애들 다 뭐 시집장가 보내고 좀 이제 쉬어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때 퇴직을 해요. 퇴직이라는 게 나한테 찾아왔고 나를 이제 이 사회에서 퇴출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80세까지 모두들 산다 그러는데 요즘 보면은 주변에 고령화 시대가 이제 오면서 80세 이상을 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 퇴직을 하고 난 우리는 그 뒤에 80세까지 어떻게 살까요? 네. 아, 제가 반대로 해도 안 되네요. 아, 이제 됐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요, 됐어요. 아, 이제 돼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이 완전히 이제 바뀐 세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 이제 지금 100세를 사시는 분이 정말로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본부장님 너머도 지금 100세를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심심치 않게 100세를 사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의 100년, 나의 이 100년 된 삶을 지켜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암울. 네, 암울하죠.
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저분뿐만 아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정보가 이제 어둡고 그런 세대에는 세상을 그냥 좀 어떻게 편하게 살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마냥 즐겁게만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 느끼냐면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그분들의 삶이 정말로 이제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여기보다는 후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에서 이제 느끼는 행복이랑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힘들어지는 이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그런 부분에서 진짜 자괴감이 느껴지고 좀 진짜 암울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은 개개인에게 정말로 암울한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세 시대, 이 100세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가? 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20년, 30년이라고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100세까지 사신다 그러면은 4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어떻게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요즘 나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많은 부모들이 이제 자식한테도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된다. 자식한테 해줘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키고 내가 보장을 해야 된다.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다들. 그리고 자식들도 그래요. 부모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의 그 삶을 지켜 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결혼을 못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30대 중반 이상이 된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면 두렵대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설사 결혼을 했다 그래도 애기도 안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번에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에 일하는 이모랑 얘기하다 보니까 딸이 결혼을 안 해서 너무나도 이제 힘들대요. 그래서 요즘 그런 시대예요. 사촌 동생들도 다 결혼 안 하고 지금 이랬더니 아, 난 너랑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고. 빨리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예, 근데 부모님이 마음이 이렇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리고 그 부모님이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 여기 15년 이제 타임지인데 이 142세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 갖고 나오는데요. 예, 이때 태어난 이 초롱초롱한 아이가 142세까지 산다면 도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봐요. 나의 손주가, 나의 자식이 142세까지 살 때 저 아이는 과연 뭘 하고 살까? 뭐라도 하겠죠.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이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 중간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암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왔을 때 아까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찡한 마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이제 자녀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만약 잘 산다면 내 자식한테 부모님한테 용돈 아니라 진짜 생활비를 드리는 집도 사드리고 싶고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에 왔고요. 저희 저희 친정 엄마 아빠도 지금 중국에 계시는데 아직도 이제 슈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70이 넘으셨지만 일을 그만두지를 못하셔요. 힘들다고는 하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소득을 놓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득을 놓으라고 하면 제가 그만한 소득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만한 소득을 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걸 빨리 놓으시라고는 얘기도 못하겠고 근데 부모님은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드셨으니까 하시는 거 보면은 많이 힘이 딸려 보여요. 그런 거 봤을 때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일은 노동소득을 버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애터미에 와봤더니 예, 요렇게 이제 예, 파이프라인 우하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많이 아시니까 이런 소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애터미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런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애터미 회사는 유통회사예요. 그래서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제 중간에 이 도매업자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버벅대네요. 예,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이렇게 다
없어지고 공급자에서 바로 소비자까지 오는 이런 유통 구조예요. 제가 좀 전에 엄마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슈퍼를 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그 가게도 엄마를 도와서 많이 봐주기도 했고요. 그 좀 나이가 들어서는 크니까 이제 물건 떼어오는 것도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30%의 마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만 그 모든 일상용품을 썼지 밖에 나가서 절대로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30%의 돈을 제가 두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엄마한테 가서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한국으로 오고 와서 보니까 엄마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직접 사서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걸 살 때 여기에 30%의 마진이 붙어 있을 텐데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물건을 이제 들었을 때 도대체 얘가 그 원가가 얼마가 될지를 이제 그냥 직감적으로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애터미를 선택하기 전에 중국 식품점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직감적으로 아, 이게 얼마 정도에 들어오면은 내가 여기에 가격을 얼마 정도를 붙여야 되겠다는 게 그냥 계산을 안 해도 조금 이제 계산이 그냥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온 거죠. 엄마 덕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게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슈퍼를 하고 나서는 제가 쓰는 그 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엄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는 여기서 먹고 쓰는 것만 해도 우리가 돈 버는 거야. 우리가 이 장사를 해서 돈을 안 남겨도 이 안에서 우리가 먹고 쓰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돈 벌어 가는 거야. 항상 그런 얘기하고 뭔가 이제 제품을 하나 더 갖다 놓으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전기세가 나오고 이거 하나 가지고 물세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살아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요만큼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 여기는 이제 물물 교환 하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장이 열려가지고 막 이제 바꿔가고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그 시대에는 태어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시장통에 시장골목에 이렇게 이제 쌀집, 뭐 신발가게, 옷가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쌀집 찾아보기 어렵죠. 동네 안에까지 대기업들이 이제 마트를 차려가지고 다 들어와서 진짜 이 골목 상권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좀 화가 나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도 거기 들어가서 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다 있고 거기가 제일 편하니까. 근데 그 옆에서 이제 그 작게 운영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제 이 속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슈퍼를 할 때 그랬어요. 슈퍼를 차려놓고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냐. 근데 때마침 그 전에 제가 이 애터미를 들었고, 애터미를 들으면서, 아, 이게 나의 대안이 되겠구나. 근데 이제 선택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덥석 이걸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가게가 생기면 세 번째가 생길 것이고, 네 번째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피자는 한 판인데, 한 판밖에 없는 이 피자를, 왜냐면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두 집, 세 집이 생기면 이거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피자를. 피자 한 판이 원래도 작은데 나눠서 먹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조각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5월에 이제 나와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고 남편한테 좀 같이 알아보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이제 같이 알아보자고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제일 빠른 협력을 얻어내야 되는 사람이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협력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원대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그리고 이제 이 센터 세미나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괜찮다고 해보래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둘 다 아메이의 교육을 좀 받았어요. 오. 글로벌 A사요. 정정할게요. 글로벌 A사의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때는 근데 나이가 되게 어렸어요. 어려서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뭐 여력이 안 됐죠.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강의만 들었었는데 저에게는 이제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이제
그 거기서 하는 얘기가 밖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시체가 걸어 다닌 거다. 사람은 살면서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예, 그리고 이제 그 10년 뒤에 20년 뒤에 발생되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들을 거기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마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정보가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 저희 그 신선한 충격이 저는 그때 들었을 때 아, 네트워크 회사는 돈은 내가 못 벌었지만은 이 회사는 진짜 배울 게 많고 사람들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왔을 때도 그 네모난 이 똑같은 그 통이 있잖아요. 세제통. 그걸 봤을 때 이제 친근했고 좋았어요. 그래서 올 게 왔구나.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느낌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온라인 유통. 예, 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지금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애터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지금도 이제 이 다단계라는 이 여기에 이제 걸려서 애터미를 이제 배척하고 제품조차도 안 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3대 문화를 갖고 있어요. 원칙 중심의 문화하고 그리고 이제 동반 성장의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의 문화. 이제 동반 성장의 문화를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재심 합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을 합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협조한다는 거랑 힘을 합친다는 얘기는 정말로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도. 그래서 요거는 애터미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재심 합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납품 후 일주일 안에 현금 결제를 해주고,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한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도 결제가 안 돼가지고 그 돈 받으러 다니는 그런 이제 하청업체들 많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일주일 후 바로 이제 현금 결제. 이것도 매일매일 하고 싶은데 이거 하는 데서 이 납품하는 데서 귀찮아서 그래서 모아서 일주일씩 이렇게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시설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왜냐면 이제 먼저 이 회사를 이제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해서 애터미 회사는 아까 유통만 한다 그랬어요. 제조를 안 해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놓은 회사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는 제품은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판로가 없어서 제품을 못 팔고 있는 가난한 회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디에 나가서 이제 원료를 사와야 되는데 원료를 톤 단위로 살 수 없어요. 많이 사왔을 때 그 원료는 이제 가격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회사에서는 먼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갖고 나가서 그 원료를 사오는 거예요. 만약 그걸 안 해줬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을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출에 이자가 붙으면 그건 고스란히 어디에 붙어요? 제품에 붙죠. 그럼 고스란히 소비자가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회사는 이렇게 똑똑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재심 합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원자재 구매를 이제 선직화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품 일회사 어떠한 품목을 선택을 했으면 그 회사랑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다. 물론 같이 해서 퇴출되는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출이 됐어요. 근데 애터미 회사는 마지막까지 그 정직을 지켜서 지금 칫솔 같은 회사도 우리가 딱 한 회사만 선택을 해서 칫솔도 이제 그 전체를 이제 똑같은 걸로 계속 24시간을 돌리기 위해서 모형을 안 바꾸잖아요. 금융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것만 쓰잖아요.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구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칫솔은 계속 똑같은 걸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싸게 칫솔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회사가 재심 합력을 같이 해주는 이런 동반 성장의 문화 그리고 원칙주의 그리고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이렇게 이제 회장님이 가장 존경받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CEO로 선정이 됐고요. 회사도 또한 가장 일하기 좋은 그런 회사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터미에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애터미를 이렇게 보도해 주는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는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이 지금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요즘은 나가서 애터미 얘기만 해도 제품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제품 좋아요. 애터미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애터미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다행이고 이렇게 지금 직접 판매 탑10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애터미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제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이 원가 비율이 46.2%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만 원이다 그럴 때 원가가 4,6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정말로 좋은 제품을 애터미는 취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반품률이 0%대. 예,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그리고 또 이제 뭐 주문을 했는데 뭔가 이제 나랑 안 맞아서 반품하는 이런 부분들 또 잘못 배송이 돼서 반품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도 0%대의 반품률을 자랑한다는 거는 이건 애터미 제품이 정말로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 애터미 회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다. 예, 그걸 이제 입증하는 반품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큰 예, 이런 회사. 예, 글로벌로 나가고 있죠, 애터미가. 그래서 이 글로벌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애터미가 500대 기업에서 지금 그 대한민국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갔는데 애터미가 사실은 여기 이익률이 1위예요, 1위. 이런 이제 1등 하는 회사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동네에서 1등 하느냐, 아니면 전국에서 1등 하느냐, 아니면 전 세계에서 1등 하느냐, 예,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동네에서 골목대장 하지 말고, 애터미가 전 세계 지금 26개 나라에 나갔는데, 전 세계로 나가는 이 애터미가 지금 곧 1등 할 거예요. 왜냐면, 회장님이 이번에 이제 그 직접 판매, 두바이 방문하셔가지고, 그걸 따내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26년에 한국에서 이제 직접 판매 회의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의 이제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좋은 제품이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이제 아까도 그 강의 들었는데 중국이 이제 제조의 강국이 됐다 전 세계에. 그러면 이 제조의 강국이 됐는데 이 좋은 제품들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애터미의 좋은 제품이 그냥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냥 얼마나 이제 많이 이제 소통이 될지. 그러면 그 얘가 나가기 전에 우리는 빨리 이제 나의 그물망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어 때가 곧 몰려올 건데 내가 그물을 아직도 엮지 않으면은 고등어 때가 다 도망가요. 하나도 엮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그물을 짜서 나도 이제 그때 예, 몰려올 때 지금도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등어 때를 내가 낚으려면 빨리 그 그물을 짜서 예, 그물을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자들이 돼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 회사는 또 이제 그 좋은 제품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고 8년 연속 이제 건강식품 업계에서 1위를 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 홍삼이잖아요. 근데 홍삼을 제끼고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해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솔루트 화장품. 예, 이거 진짜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21세기 피부과학이 결정체다. 예,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아마 애터미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3년에서 5년 이 제품을 썼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 예, 지금까지 화장품을 써서 얼굴이 바뀌는 그런 화장품은 없어요. 근데 우리의 화장품을 쓰고 나서 디에이징이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름이 펴지고 그리고 젊어지고 리프팅이 되고 얼굴이 맑아지는 걸 보면서 저희는 정말로 자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예전에 봤던 그분이랑 지금에 봤던 이분이 바뀌었을 때 그런 긍지감으로 다들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강의는 못하지만 목소리는 막 높게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리고 우리 이 화장품이 또 이제 세종 대왕상을 받았잖아요. 트리플 삼관왕. 여기에다가 이제 4세대 이제 그 인류 화장품이란 칭호까지 받았고. 근데 여기 세종 대왕상 하면은 나가서는 이제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냥 세종 대왕상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1년에 한 10만 건에서 15만 건을 등록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허청에 등록만 해도 대단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그 어떤 화,
화장품도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애터미는 당당하게 이상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화장품은 1등 화장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전 세계에 나갔을 때 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예, 그 어디에 내놔도 누구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1위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1위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전 세계의 1위인 화장품을 우리는 과연 얼마에 쓰고 있을까? 예, 더 말이 필요 없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인데, 요 부분이 2018년이고 2019년, 20년, 21년, 아, 23년. 예, 찍었어야 됐는데 못 찍었는데, 이분이 피부가, 지금 여기서 뵈는 것도 이렇지만은 그냥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유독 그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가 이제 제일 특징적이냐면, 이모, 죄송합니다. 요 턱이, 예, 이렇게 이제 내려온 부분이 이제 정말로 많이 리프팅이 돼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보면서 저희 엄마들한테 자신감 팍팍 주세요. 60대, 70대 엄마들이 다 바뀌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느 날 여름인데 이제 더운데 여기다 스카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스카프 이렇게 더운데 왜 계속 하시나 그랬더니 주름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이제 화장품하고 리셋밤을 처음부터 잘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며느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좋다고 할 시어머니 없으실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말은 안 하셨는데 묵묵히 뒤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은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이 제품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날이 있잖아요. 이 목주름이 펴지면서 완전히 제품에 대한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건강식품도 엄청 열심히 드시고 또 주변에도 엄청나게 전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화장품에 대해서 뭐 의심에 예, 요 가격대가 이렇게 나왔네요. 예, 요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그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 마이크로바이옴. 요거 지나갈게요. 예,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그 유산균인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균주가 전부 다 똑똑한 균주가 8개나 들어갔어요. 특허받은 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한국 기관이나 어떤 미국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전문 이제 보관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거 특허를 받은 것들을 예, 보관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균들을 갖다가 8종을 전부 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다른 데는 뭐 17종이 있어요, 몇 종이 있어요 이러는데 17종의 77명의 평범한 사람이랑 이 대단한 스티브 잡스랑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 두 분을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랑 일을 할 거예요? 네. 예, 요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품, 진짜 명품 유산균이 애터미로 들어왔는데 그 가격이 두 달분이 52,000원 밖에 안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 높게 나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정말로 좋은 거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할 거야. 예, 제가 이제 그 유산균을 확 찾아봤어요. 검색했는데 유산균이 진짜 명품 유산균 쳐보세요. 진짜 비싸요. 다 20몇만 원, 30몇만 원씩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두 달분을 52,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애터미 하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에요. 특권. 네. 안 믿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터마신이거든요. 저번에 이제 소소한 클래스에서 우리 원데이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원데이 세미나에서 요 이제 터마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터마신을 드시고 나서 그 습기가 이제 빠지면서, 피부가 이제 세포가 쫀쫀한 그런 피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더 이제 확실히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거 터마신 드시고 이제 몸에 습기가 빠진다는 그런 얘기도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강황가루가 600kg에서 0.0305kg. 예, 그렇게밖에 추출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냥 강황가루하고 그 안에서 추출한 추출물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단한 게 당연히 가격이 비싸야겠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비쌉니다. 여기 보시면 6만원, 16만원,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38만 9천원, 398,000원. 이거 광동제약, 여기, 요렇게 이제, 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애터미에서는 얼마를 하냐. 한 달분이 39,800원. 예. 여기 안에 터마신, MSM하고 터마신이 이렇게 들어있는 함량을 봤을 때 똑같아요. 여기는, 심지어는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도 애터미의 가격은 39,800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분을 찾아갔는데 초록황합 뭐 이런 거를 드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몇 개월 분에 좀 꽤나 비싼 가격으로 드시는데 말을 잘 못하셔요. 너무 비싸게 드시니까.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걸 얘기해서 예, 터마신을 한번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애터미에는 이런 좋은 제품이 있고 이제 이런 걸 취급을 하는데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이 애터미는 유통의 이제 허브가 되겠다.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할 건데 그냥 애터미의 지금 쇼핑몰에 있는 600가지 제품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아자몰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아자몰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삼성, LG전자, SK, 예, 고추장, 된장, 뭐 식용유 다 들어와 있어요. 야놀자, 예. 요 교보문고까지 아자콘 뭐 커피 마실 분들 여기서 쿠폰을 다 받아서 우리가 이제 쓰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서 이제 그러잖아요. 한경수 대표가 포인트 없는 소비는 이제 하지 말자. 예, 포인트 없는 소비는 이제 그만하자. 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이걸 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인프라를 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야, 다 오라, 다. 다 와서 이 애터미에 몰려왔을 때, 애터미가 전부 다 이제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터미가 정말로, 요거는 이제 쿠폰이에요. 애터미가 정말로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요즘 이제 요 아자모를 이용하다 보면은, 요런 이제 쿠폰 정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셨어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챙겨서 쓰시라고 신규 가입하시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 원짜리 이제 여기 보면은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3천 원짜리 한 장, 2만 원 이상 구매 시 2천 원짜리 두 장, 만 원 이상 구매 시 1천 원짜리 세 장, 뭐 요렇게 이제 쿠폰을 줘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일반 쇼핑몰에서 하고 있는 거 지금 애터미, 아자몰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도 많이 챙겨주잖아요. 요 앞전에 목요일에 그 가리비, 혹시 여러분들 사셨어요? 가리비 9,900원이었는데 3,000원 추가해가지고 3kg를 받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진짜 가리비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안에 양이 진짜 많고. 예, 그래서 요 앞전에 또 이제 뭘 구매했냐면, 근데 그 가리비가 포인트가 얼마였어요? 포인트는 많지 않았죠. 제가 성경기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성경기물 구매하고 귤도 한 박스 구매했어요. 저희 어머님 귤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성경김이 17,900원인데 64봉지예요. 64봉지. 근데 다른 데서 찾아봤더니 48개, 그리고 뭐 이제 24개, 32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5,000원 이상을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싸게 먹으면서 성경기 및 포인트를 4,000포인트나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요즘 아자모를 들이밀어도 사람들이 봤을 때 미호미 쌀이 뭐예요? 미호미 쌀이 20kg에 57,700원이거든요. 그냥 마트 가서 싸도 요즘 쌀이 거의 3만원, 10kg에 3만원 이상 막 42,000원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터미에서 20kg를 샀는데 57,700원. 예,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안에서 돈을 안 벌겠다. 그냥 소비만 할게. 그래도 돈을 벌어 가는 거예요. 이미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가 한 10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성공자들을 배출을 했잖아요. 10년 사이에 오토판매사 클럽, 요거는 200만 원 이상이고, 리더스는 1억 이상이고, 그리고 로얄 리더스는 2억 이상, 크라운 리더스는 이제 4억 이상, 이렇게 있는데, 요거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그 밑에 100만 원 벌어가는 사람, 300만 원 벌어가는 사람, 400만 원 벌어가는 사람, 500만 원 벌어가는 사람, 수두룩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 코드만 해도 지금 4천 코드 이상이 나왔거든요. 10년 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터미가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석세스 세미나를 할 때 보면은 서울에서 그 덕피 호텔에서 2,300석을 깔아요. 예, 2,300석을 까는데 한 8곳이나 9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2만 명이라고 쳐요. 2만 명이라고 애터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2만 명도 안 돼요. 2만 명이 다 열심히 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돈을 이렇게 벌어가는 사람이 4천 코드나 있다라는 건, 그리고 이제 10년 안에 이걸 만들었다라는 건 애터미가 정말로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애터미는 일단은 소비자가 되고 그리고 마트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지하다 해서 이것저것 써보니 전부 다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애용자로 변하는 거예요. 애용자가 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당이 들어오고 이제 결국에는 비즈니스 파트너 이렇게 이제 사업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온 애터미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애터미 오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제품을 써보고 오는 사람이랑 아니면은 제품을 전혀 써보지 않고 사업만 전달받고 오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떨까요? 예, 물론 열심히 해서 차이가 안 나게 이제 그 사업만 알아보고 오는 사람이 정말 사업적으로 잘해서 큰 성장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품을 쓰고 오는 사람이 무조건 제품을 안 쓰고 오는 이 사람을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우리가 밖에서 3년, 4년 이렇게 제품이 좋아서 쓰고 온 사람들은 그 확신이 여기에 딱 묻어 있어요. 애터미의 그 확신이 제품이 너무 좋다라는 걸 이미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라는 게 이 생각이 몸으로 내려오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 제품을 쓰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돈이 들어와서 저는 애터미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예, 마트에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제품을 전달해줬는데 제품을 막 쓰고 사람들이 또 막 가입을 하겠대요. 뭐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여기서 왜 이렇게 팔아요? 네, 가져가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주문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양쪽으로 막 주문하다 보니까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내가 뭐 애터미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수당을 주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애터미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와서 분명 이 애터미의 그 멀티비타민이 3만 5천 원짜리 두 달분이 A사의 XX보다 훨씬 더 좋은데 가격은 막 5분의 1 차이. 거기는 8만 6천 원에 한 달 분이잖아요. 그 좋다는 걸 제 눈으로 봤는데도 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그래도 그게 더 좋겠지. 네,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그 교육을 이제 그 교육이 여기에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예,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세계 최고로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좋아요, 진짜 좋거든요. 근데 어때요? 비싸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그 다음날 내 자식한테 부모한테 꾸준히 줄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 눈으로 보고도 그게 그렇게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밖에서 제품을 쓰고 온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만갑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신규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뭐 기왕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밖에서 이제 100만갑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을 깨워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소비자들이 다시 제품을 쓰고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은 머리만 이따만큼 커가지고 막 사업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몰라 할 줄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안내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들도 아마 저를 안내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스폰서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26개 나라에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요 배분 구조는 10만 포인트의 후원 수당 44%, 약 70%를 가지고 나누는데 요렇게 이제 직급 수당 20%, 그리고 교육 수당 6%, 그다음에 회사 운영비로 30%를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회사가 뭐 딱히 어떻게 뭐 가져간다 이런 게 없거든요. 회사는 그냥 이것만 가져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없어요. 회사가 뒤에서 이제 챙기지 않고 그냥 나눠줄 것들을 다 나눠주고 회사는 그냥 내가 챙겨가 그 부분만 계속 그 부분만 챙겨간다라는 게 정말로 놀라운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35% 이내 안에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더 풀어주고 싶어도 못 풀어줘요. 이 안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네, 요 뒤에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상한선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저는 이 상한선을 보고 애터미를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저희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재열 총장님이 저희 가게로 오셨는데 이 상한선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더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글로벌 A사는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너도 저렇게 성공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래, 나도 저렇게 성공할 거야. 예, 그렇게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 저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이건 정말 공평해.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가는 게 저 사람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왔는데 우리는 상한선을 딱 그어놔가지고 더 이상 못 가져가게 한다. 이 얘기에서 아, 그래서 그때 나는 저기서 할 수 없었구나. 저기서는 그래서 성공자가 많이 안 나오는구나.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었구나. 그게 이제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여기는 우리 5천 대 5천을 얘기를 하는데 1, 2, 3, 4, 5, 6 제가 이제 그 1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랑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시작하는 사람도 그리고 10년 전에 시작한 사람도 전부 다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정고 단장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그래서 막 1억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10억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딱 만나기 때문에 저희도 언젠가는 이제 발 빠르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노정구 단장님이랑 똑같은 자리에 가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게 아,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빨리 하고 지나갈 건데요. 애터미는, 요게 이제 사업의 그 특징.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상 플랜이거든요. 바이너리 구조. 그리고 가입비, 진입비가 없어요. 월간 유지비 없고 추천 수당이 없고 그리고 무한으로 누적이 되고 글로벌로 이제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간 유지비가 없다, 추천 수당이 없다. 이거는 회사가 처음부터 아예 진을 치워놓은 거예요. 나는 이 제품이 팔려나가지 않는다면 회사는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렇죠? 회사가 이제 제품이 팔려나가지 않으면 유지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유지비로 인해서 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애터미 회사는 이런 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회사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회장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면도칼을 들이대는 심정으로 일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막 감동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무한누적. 예, 무한누적으로 내가 이제 가입한 나의 하위에 두 줄로 이제 가입을 하는데 그 하위에 미국이 들어오든 중국이 들어오든 일본이 들어오든 그 사람이 오늘 뭘 샀다. 예, 예를 들어서 고등어 이제 3,000포인트를 하나 샀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전부 다 고등어를 같이 사먹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한으로 누적을 시켜주고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는 거, 전 세계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 애터미의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안 돼요. 이 부분을 꼭 알아보셔야 돼요. 애터미에 왔다 가신 분들은 이 애터미는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는데 그 하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다 내가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저쪽 이제 다른 지역에서 막 이제 파트너들이 움직이잖아요. 나의 아바타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내 거가 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에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 사람 하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스폰서이자 파트너이고 파트너이자 스폰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리듬 타는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이제 제품을 전달하고 제품을 먹고 쓰고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애터미 회사가 이렇게 좋아요. 이것도 10번, 20번, 100번 해보세요. 누구나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듬을 타는 일이거든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들어와서 아, 애터미 이런 거 제품 써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스폰서님들이 다 안내를 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리듬을 타는 거예요. 작두 탄다 그러죠. 예, 요즘 저희 팀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막 버스 띄운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작두 타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리듬을 타는 거죠. 이제 아, 애터미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만 탄다 그러면 저는 뭐 돈이 있든 없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애터미를 잘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스폰서님이 항상 옆에서 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된다 그러면 애터미는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애터미는 7단계가 있는데요. 세일즈 마스터 그리고
요 뒤에는 없어요. 요것만 갖고 나왔는데 세일즈 마스터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저는 지금 샤론 로즈 마스터 제 3단계에 와 있고요. 그 뒤에 스타 마스터 있고 그리고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그리고 임페리얼 이렇게 7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은 이제 뒤에서 예, 스폰서님들하고 또 알아보시고요. 예, 제가 이제 요 임페리얼 김현숙 임페리얼 님이 가실 때 사실 이 임페리얼 가시는 분들이 표정 여러분들 보셨어요? 다, 되게 덤덤하지 않으세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이미 이분들은 수도 없는 그 전서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이미 이 돈에 대한 이런 것들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0억이 와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한 10년을 하는 가운데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갔는데 회장님이 더 막 눈물 흘리시고 더 감격하시고 처음에, 예,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겠구나. 이제, 물론 제가 그때 거기 가보면 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만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돈을 벌면서 가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안에 성공했다 그러면 10년에 거기 갔어요. 네, 10년 안에 성공했는데 그 전서부터 계속 돈을 벌면서 가는 일이에요. 네, 이 부분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거 이제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급수당, 후원수당을 빼고 나서도 프로모션을 이렇게 이제 13억 6,300만 원을 받아 간다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달마다 1,000만 원씩 적금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이제 1,000만 원씩 적금할 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우리 이 일은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리듬을 타는 일인데 리듬은 혼자 못 타요. 혼자 타면 사람들 웃어요.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에 와서 같이 타는 거예요. 스폰서님이랑 같이. 도대체 이 리듬은 어떻게 타는 건지 와야지 알죠. 안 오잖아요. 일단은 안 오니까 리듬을 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한 번 두 번 가보고 똑같은 거 또 하네 이러니까 이제 모르시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이 자리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오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정확하게 도대체 애터미가 뭔지 그리고 제품도 하나씩 써보고 우선은 제품을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제품의 힘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품의 힘이 있어서 이 제품이 발이 달리고 날개가 돋쳐가지고 제품이 일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와야지 알아요. 안 오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아우 애터미 10년 너무 오래됐어요. 그거 지금 이제 해가지고 언제 성공해요. 애터미 돈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다 모르는 거예요. 애터미가 뭔지. 이렇게 좋은 제품인데 왜 안 써요. 주름 쫙쫙 펴주는 저 화장품을 왜 저 19만 8천 원에 안 쓰고 다른 데 가서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 에센스 하나 20몇만 원짜리를 카드 긁어서 왜 사냐고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갖고 우리의 제품을 저는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내가 그 확신이 올라 그러면 이렇게 막 저처럼 미친 듯이 막 얘기를 하려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들으시고 이 자리에서 나의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뭐 파트너가 있든 없든 그냥 혼자라도 시스템에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시스템에 항상 나와서 앉아 있었고 그냥 나와서 이제 듣는 기가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두서없이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라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비카 시대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긍휼. 이게 좀 너무나도 이제 감동 있는 그런 단어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좋을지를 모르겠는데, 그 어떤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좋은 점만 아니라 사랑만 부각시키는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그 사랑이 없어지면은 그 관계가 그냥 이제 허무한 관계, 이제 뭐 이런 걸로 이제 가지만, 내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어떠한 고통까지도 나의 고통으로 생각을 해서 그 고통의 원초,
그 고통의 원점이 뭔지를 가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걸 찾아서 같이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가 그 애터미 제품이나 어떠한 서비스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시켰을 때 이 회사는 정말로 100년을 가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써놓은 그런 책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애터미가 도대체 100년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나의 인생을 여기에다 맡겨도 될 것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신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터미를 알고 나서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먹고 사는 오늘 하루 먹고 내일 하루 쓰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또 똑같은 일 하고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예전에 그 시스템의 교육을 이제 조금 들어서 뭔가 이제 인생은 조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애터미에 와서 그런 희망을 갖고 나니까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재미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터미란 도구를 선택해서 정말로 희망이 있는 삶을 사시고 애터미를 반드시 전 세계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